광주 지역 아파트 값이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단체들이 내건 전단지입니다.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과 비교하며 시세를 잘 판단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매매 가격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광주 아파트 값이 무려 2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구와 광산구 일부 아파트들은 올해 들어서만 수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놓은 물건을 거둬가거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확약금 받아놓은 것을 계약서 아직 안 썼으니까 그냥 해지해주라. 이런 건들이 지금 중개 사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광주 남구와 광산구를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폭등세에 광주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나 가격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별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국세청 수산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단속팀을 구성명해서 이 부동산 거래 질서 저해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 치솟고 있는 광주의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